이제 제법 여탄 단단한 숲이고 있어요. 이제 제법 살도 오르고 건강해져서 참 보기 좋은데 또 눈썹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 더 심하게 공격당해서 정말 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처가 커요. 요 주위 큰 고양이한테 네. 엄청나게 힘이 세. 그 고양이는 체격도 크고. 옐리가 발을 바닥을 심하게 다쳤을 때 그때는 참 고생을 했는데 몸도 야이고 그게 한 2개월은 됐죠 아마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게 왜 습식하고 캐치랑 가지고는 되겠나 해서 오리젠 보단백을 좀 먹여야 되겠다 싶어. 그때부터 오리젠을 좀 그 캐치랑하고 위에 얹어서 같이 먹이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제법 여탄 든든한 수컷이 돼서 이제 제법 살도 오르고 건강해져서 참 보기 좋은데 또 눈 쪽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 더 심하게 공격당했으면 정말 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처가 커요. 요 주위 큰 고양이한테 네 엄청나게 힘이 세. 그 고양이는 체격도 크고 지금은 눈 치료 중인데 이제 이렇게 뭐 자꾸
괜히 제가 자꾸 만지는 거죠? 네카라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애들은 네카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불편해요. 오히려 못 견디지 않아요. 집 냥이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키우는 냥이가 같은 경우는 네카라를 하면서 들어가면 이런데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네카라 자기한테 오히려 위험해요. 아, 그럴 수 있구나. 근데 나는 네카라를 하면 어떨까 하고 어저께 손님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네카라가 여분이 있대요. 사장님 가져다 드릴게요 했는데 아 그럼 그러세요 했는데 가지고 와도 사용하는 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.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많이 힘들어 한번 벗겨줘야 되겠다. 그렇죠. 확실히 그걸 하면 치료는 빨리 될 것 같아. 한번 불러볼까요? 예비 루비 일로 와 빠빠 빠빠 먹자 일로 와 루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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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 루비야 엄마 무서워 이봐 루비 그래 이봐 와서 루비 일로 와 어우 멋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루비야 일로 와 예리도 와 예리 예리도 와 이번에 루비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착하네 오구 먹었어